캠페인 활동하시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제가 지금 개, 고양이 식용 금지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이걸 국민청원을 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눈지 6일째 근데 7만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앞으로 3주가 남았는데 3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우리 대답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거든요. 근데 제 욕심은 20만이 넘고 40만이 가까워진다면 조금 당황해서 정부가 좀 놀래줄 것 같아요. 네, 정부가 놀래줘서 그래 그럼 해야지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그 이상돈 의원께서 발의를 해주셨어요. 걔를 같이 제외를 10월 이후에 국회가 열릴 텐데 지금 여기서 국민청원이 40만이 된다면 이상돈 의원 지금 발의한 데 줄을 국회의원들이 쫙 쓰겠죠. 그럼 우리는 찬성수가 많은 법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힘만 합치면 이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네. 20만. 욕심으로는 40만. 네. 꼭 동참해요. 내 손으로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네. 가슴 아파하지만 말고 행동해요. 됩니다. 자신 있어요.